2017학년도 고2 9월 모의고사였는데, 얘는 단서가 잘안 보여요.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This true story, 이 진짜 얘기는, 이 진짜 얘기는 is about, 뭐에 관한 얘기냐면, government owned shoe factory, 정부에 의해 소유된 신발 공장에 대한 얘기고요. In Poland, 폴란드에 있는. In the days는 옛날이네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The country had a much more socialist economy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갖췄을 때그 나라의 신발 공장의 얘기예요. 사회주의라는 건 사람들이 평등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전체주의의 이념을 가진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Every month, 그쵸? 정말 안 좋죠, 전체주의. 매 달마다 the Polish government, 폴란드 정부는 gave 줬어요. The factory인 간접 목적어. 공장에게 materials, 재료들을 줬고요. And 그리고 the manager, 관리자들은 was told, 들었죠. To produce, 생산해 내라고 들었어요. Fixed number of shoes니까요. 정해진 수량의 신발을 만들어내라고 명령을 받은 거예요. 뭐 100켤레라면 100켤레 이렇게 만들어내라고 한 거죠. Because there was no profit motive니까 전혀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Involved는 PP로 뒤에서 꾸며주는 것뿐이에요. 금전적 혜택이 전혀 없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The manager's basic goal. 관리자의 기본적인 목표는 was to meet the quota니까 할당량만 충족시키면 됐어요. 즉 100켤레 만들어라 하면 100켤레 이상 만들 이유가 없죠. 돈이 더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만드는 것도 in the easiest possible way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요. 뭐다? 제일 작은 신발만 만드는 거예요. 아예 어떻게 하면 돼요? Producing only small shoes니까 작은 신발들을 만들어 낸 거죠. 아동용 100켤레 만드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This production strategy. 그래서 이 생산 전략은 정부가 명령을 내린 생산 전략이 created a problem. 문제를 만들어 낸 거예요, 결국. 누가 지금 문제가 생겼죠? For people. 사람들인데요. Who had a big feet. 커다란 발을 가진 즉, 성인들은 신을 수 없게 돼버린 거죠. And so, 그래서요. Therefore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And so, 그래서 the government, 정부는 revised. 보완한 거예요. 개정한 거예요. The system, 체제를 바꿨죠. 아, 그럼. 개수로 켤레로 하지 말고 now the factory 이제 공장은 received 받은 거예요. The same amount of materials 똑같은 물량을 받았지만 but 이번에 instead of producing a fixed number of shoes니까 고정된 신발의 개수를 생산해내는 것 대신에 the factory 공장은 was expected 기대되어졌어요. 즉 명령 받았다라고 의역하셔도 돼요. 뭐 하도록 명령 받았느냐? To produce, 생산해 내도록 명령받은 거예요. A fixed number of tons of shoes니까요. 이번에 100kg 채워. 그런 거죠. 그렇죠? 100kg 채워. In other words, 그것도 문제가 돼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the factory's output, 공장의 생산량은 would now be weighed, 이제 무게가 달려지는 거였어요. Rather than, 뭐보단요? Counted니까 개수가, 켤레가 헤아려지기보다는요. And again, 근데 이번엔 또 어떻게 돼요, 그럼? The factory's manager, 공장의 관리자가 responded in,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The most efficient way, 가장 효율적인, 본인이 생각하기에 편한 방식으로 반응을 했죠. 어떻게 해요? By producing nothing, 아무것도 생산 안 하는데, huge shoes니까 커다란 신발만 만들면 100kg 채우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 아동용은 100켤레를 다 만들어야 가까스로 100kg를 채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성인용은 10켤레만 만들어도 100kg 채운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in either situation 어느 경우도 좋지 못한 거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뭐야? The government strategy 정부의 전략은 did not provide 어떠한 any motivation 동기도 제공해주지 못하는데요. 4번 produce shoes 신발을 in various sizes 다양한 크기로 만들 수 있는 신발의 동기를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양한 크기는 That met people's needs니까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신발을 만드는 동기를 제공해주지 못했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그렇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